반갑습니다. 코어 소리 영어 김태성입니다. 오늘은 I'm going to 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이 표현은 나는 무엇무엇을 할 거야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영화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표현일 텐데요. 그럼 저와 같이 첫 번째 문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12월에 결혼할 거예요. 이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먼저 원어민의 음성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get married in December. I'm going to get married in December. I'm going to get married in December. 자, 방금 들었던 문장 두 번만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going to get married in December. I'm going to get married in December.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저와 같이 발성 연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도 꼭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get married. 강세가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married. 그 다음에 in December. 강세가 Sam에 있거든요. 그래서 December 이렇게 소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하셨고요. 다시 한번 원어민의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get married in December. I'm going to get married in December. I'm going to get married in December. 자, 두 번째 표현 배워볼 텐데요. 전 여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먼저 원어민의 음성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sit here. I'm going to sit here. I'm going to sit here. 자, 방금 들었던 문장도 두 번만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going to sit here. I'm going to sit here. 잘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도 저와 같이 발성 연습 해볼게요. I'm going to sit here.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원어민의 음성 같이 확인해 볼게요. I'm going to sit here. I'm going to sit here. I'm going to sit here.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 배워볼 텐데요. 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이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먼저 원어민의 음성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going to make a cake. I'm going to make a cake. I'm going to make a cake. 자, 방금 들었던 문장도 두 번만 따라해 볼게요. I'm going to make a cake. I'm going to make a cake. 잘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발성 연습 같이 해볼게요. I'm going to make a cake.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원어민의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make a cake. I'm going to make a cake. I'm going to make a cake. 자, 여러분,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반복과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입으로 소리 내면서 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